자, ITQ Excel 2021년 1월 A형이고요. 2020년 헬스 등록회원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4작업, 마지막 작업 그래프 해볼 거예요. 100점짜리인데요. 실수하지 않으면 이것도 100점 다 맞을 겁니다. 해서 A등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작업하세요 하는데, 그래프는요, 일단은 다 제끼고 이거 그래프의 맨 아래 요만큼을 보고 작성할 겁니다. 자, 1작업 어디 있냐면은 이거 우리 작성한 이거 우리 처음에 제4작업 안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면서 바로 갈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 이거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1, 2, 3작업에서는 2, 3작업에서는 요거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4작업 그래프는요,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서 할 겁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로 여기 써있는 일단 등록 횟수와 등록 피 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쌤만 칠해볼게.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지 낙서하세요. 이거 시험지 어차피 제출하고 오는 거니까 시험지에 마음껏 낙서하고 오세요. 자, 등록 횟수, 등록 비. 등록 비 이거 하고, 등록 횟수, 여기 있다. 횟수가 붙어 있네? 등록 비와 등록 횟수. 요 두 가지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요것들, 얘네들, 딱 여섯 명만 할 거예요. 이은지, 손다희. 이은지, 예. 회원명도 필요하네, 그러면. 이은지, 손다희, 또 누구? 김성우, 조성용. 김성우, 조성용, 나영미, 김정훈. 나영미, 김정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의 요 내용도 필요하겠네. 요것도 필요할 거고요. 아마 요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큰 뭉치로 네 뭉치가 나오네요. 이 마지막 4작업의 그래프는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띄엄띄엄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할 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 떨어진 이 데이터들은요 항상 제가 컨트롤 누른 채로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잡냐면, 첫 번째 데이터를 일단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잡는 순서는, 선택하는 순서는 가로부터입니다. 얘네 선택했으면 바로 오른쪽에 다음 얘네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 얘네, 그 다음 얘네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얘 잡고 얘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잡았으면은 첫 번째 거 선택 다 했어. 그 다음에 왼손으로요 컨트롤 누른 채로 누르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거 잡아주고, 다시 세 번째 거 잡아주고, 네 번째 거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을 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잡힙니다. 데이터 선택 다 됐죠? 선택된 채로, 자, 삽입 갈게요. 여기 있어요, 삽입. 삽입 눌러서 쭉쭉쭉쭉 옆에 보면 차트에 요 첫 번째 막대기 클릭해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도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 요 차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했죠. 그리고 데이터 범위 우리 컨트롤 누른 채로 잡았죠. 여기까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위치어 새 시트 이동하고요, 제 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만들었으면 바로 위로 가면요 위치 있습니다. 차트 이동 있어요. 차트 이동 클릭 하면은 새 시트 워크시트 삽입 있는데, 우리는 새 시트 만들래요. 뭐라고? 제4작업이라고 만들래요. 됐나요? 확인 클릭 하면은 이렇게 대빵만하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 시트를 안 만든 거예요. 만들어졌죠? 자, 만들고 얘 끝났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를요 맨 밑에 요거 보시면은 시트명 순서는요 차례대로 1, 2, 3, 4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 다시 4작업 이거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잡은 채로 긁어주세요. 옆으로 쭈쭈쭈쭈 해서 끝으로 놔주십시오. 그러면 1, 2, 3, 4 순서대로 갈 수 있게 됐죠? 이것도 취소. 아이고, 된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바로바로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편합니다. 자, 네 번째요. 차트 디자인 도구입니다. 레이아웃 사항 스타일을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차트를 수정을 할 건데요. 차트는요, 오른쪽 클릭해서 뭐 이거 차트 영역사진 뭐 이런 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옵션 창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 작업할 거여서 보시면은 내가 누르는 것마다 옆에 바뀌어요. 차트 제목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 그림 영역 서식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창 띄워놓은 채로 계속 수정할 거예요. 자, 어떤 창이 뭐냐면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기 차트 영역 나오죠. 차트 제목 가니까 차트 제목 나오고, 막대기 가니까 계열 나오고요. 그쵸? 가운데 가니까 그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영역이 다 다르게 있어요. 지금 경계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해하시고 시작할게요. 자, 처음에 차트 영역 가장 큰 거, 차트 영역 서식, 차트 디자인 도구 먼저 갈게요. 차트 디자인은요, 위에 보시면요, 차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보면은요, 여기 빠른 레이아웃 가보면은요, 눌러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레이아웃 3이라니까 3, 세 번째 거 이거겠죠? 클릭, 스타일은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스타일 클릭 하면은 이렇게 차트가 대충 마무리 됩니다. 자, 해서 레이아웃 3 스타일 1 선택했고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출력 형태 맞게 뭐부터 바꿔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겠으면 일단은 넘어가고 마지막에 다시 보는 걸로 합시다. 자, 다섯 번째 차트 영역 서식이에요. 영역 서식, 차트는요 글꼴 굴림 11포인트, 일단 하나씩 차트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차트니까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은 차트 영역 나오죠. 차트 영역 잡아주고요, 글꼴 여기서 그렇죠, 굴림 그리고 11포인트, 여기 11 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배엽지 하기 전에 글씨 보면은요, 봐봐, 얘네들 보면은 얘랑 조금 달라요. 지금 잘 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얘가 지금 다 회색 되어 있거든요. 회색이 아니라 까만색이어야 돼요. 차트에 대부분이 다 기본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 색깔이, 선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이거 다 까만색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바꿀 때 굴림 11 했으면 글씨색도 그냥 까만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세히 안 보였지만 전에 살짝 회색이었다가 색깔 까만색 누르니까 조금 진해지는 거 확인됩니다. 잊지 말고 해주세요. 자, 글씨색 바꿨고요.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보였지. 채우기 효과는요, 지금 이거 클릭하면 옆에 이거 뜨잖아요. 여기 채우기 있어요. 채우기, 여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옆에 질감 있습니다. 질감 클릭 하면은요, 분홍박이 없지래. 분홍색 하나밖에 없네. 이건갑다. 마우스 올려면 나오죠? 분홍박이 없지? 클릭.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수정했고요. 자, 그림은요, 채우기 흰색 배경 1이에요. 그림 어디냐면 가운데에요, 여기. 이만큼이 그림입니다. 마우스 올리면 나와요, 그림으로. 자, 얘 클릭하고요. 채울 거예요. 채우기 단색이요. 무슨 색? 흰색 배경 1. 요거네. 그쵸? 이렇게 바꿔주면은 시킨 대로 했어요. 됐죠? 자, 좋습니다. 자, 제목 서식 갈게요. 이거 5번 끝났고. 자, 6번 제목 서식이요. 차트 제목이요. 글꼴 굴림 어쩌고저쩌고. 차트 제목 일단 이거 4월 이후 등록 회원 현황. 4월 이후 등록 회원 현황. 차트 이름부터, 내용부터 바꿀게요. 4월 이후 등록 회원 현황. 맞나요? 네, 맞네요. 자, 다 됐으면은 지금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수정하는 거 아니고 전체를 잡아야 되니까 이때는 ESC 한번 눌러주시면은 다 잡혀요. 자, 됐고요.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글꼴 여기 있죠. 굴림 그대로고 굵게 이거고 20포인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것이 됐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채우기는요, 옆에 하셔도 되고 위에서 하셔도 돼요. 이게 편하니까 저는. 흰색 배경 1 요거네요. 자, 테두리 할 거예요. 테두리 보면은 여기 그림 보면은 까만색으로 테두리 돼 있죠. 그거 할 겁니다. 자, 해서 여기 채우기 밑에 테두리 밑에 보면 실선 있죠. 실선 그리고 색깔을요 바꿔줄 거야. 까만색.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테두리 돼 있는 거 돼 있죠. 자, 됐어요. 자, 그럼 테두리까지 끝났고. 자, 다음 7번 서식이요. 등록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래요. 이것도 항상 똑같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항상 똑같아요. 자, 차트 종류 바꾸는 건요, 요 내용 중에 요 막대 있죠. 그냥 아무데나 막대에서 오른쪽 클릭 그러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할 거예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 창이 떠요. 자, 이 중에 어떤 거를 등록비를 등록비 여기 있다. 위에 거
클릭해서요. 표식이 있는 토큰 사냥 요겁니다. 항상 똑같아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으로 나와요. 자, 됐고요. 얘 변경했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보조축은요, 옆에 체크 있습니다. 요거 체크를 클릭하면은, 오,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제 좀 비슷해지고 있죠. 좋습니다. 확인, 클릭하면은, 이제는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모양이. 자, 됐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끝났고요. 자, 계열은요, 출력형태 참조에서 표식과 레이블값 표시하세요. 표식은요, 세모 크기 10이래요. 딱 봐도 뭐냐면 요거겠지. 요런 거. 그치. 이거 세모 크기 10. 변경할게요. 자, 얘네들 조그맣지만 살짝 잘 잡아보면요. 클릭 한번 해보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 다 잡혀있죠. 이렇게. 그쵸.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다 잡혀있어요. 자, 그것 중에 여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채우기 및 선. 거기에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표식 클릭, 다음에 표식 옵션 있어요. 거기에 기본 제공 클릭하면은 삼각형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0이었어. 10. 그리고 엔터 빡 치면은 이렇게 다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해서 요거 됐고요. 표식 됐고. 레이블값 표시. 레이블값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다른 데 말고 요거 딱 하나만 더 있지, 7회. 그쵸. 그럼 이거 하나만 표시할 거예요. 자, 7회가 지금 주황색인지 이거 파란색인지 모르겠으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보면은 어떤 게 어떤 값인지 감 나옵니다. 요거네. 자, 그럼 얘가 표시해야 돼. 근데 지금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 잡혀요. 네모가 아니고요. 한 번 더 클릭하세요. 그러면 얘만 잡힙니다. 이해되죠? 자, 됐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하면은 이렇게 얘 하나만 7회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됐어요. 그럼 레이블값 표시도 됐고요. 눈금선이요. 선 스타일 파손하래요. 눈금선은 뭐냐면은 요 가운데 얘기하는 거야. 요. 그래서 눈금선 요 가운데를 살짝 잘 클릭하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생깁니다. 자, 얘네들을요 파선으로 바꾸래요. 여기 선 스타일 파선 어디냐면요, 지금 눈금선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이거 채우기 및 선 들어가면은요 선 스타일이 요 밑에 대시 종류에 나옵니다. 대시 종류에서 클릭해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우스 올려보면 파선 나오죠. 클릭 가면은 파선 점점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 색깔이 너무 흐리지. 흐린 거 아니에요. 흐린 거 다 진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요 지금 회색 되어 있는 요 색을 클릭해서 까만색으로 바꿔주세요. 진해졌죠? 자,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해서 눈금선도 선 스타일 파선 했고요. 자, 축이요. 출력형 참조하세요. 축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 옆에 얘네들하고요.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를 주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보조축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상관없고 이 축을 이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같게 만드세요. 자, 봅시다. 예, 주축은요. 0회부터 8회까지 0회부터 8회까지 그대로 똑같이 있네. 상관없고 보조축 볼게요. 0부터 40만까지 0부터 40만 아니네. 크기가 다르네. 그쵸. 보조축 한번 클릭 한번 해보면요 옆에 뜹니다. 그쵸. 요거 중에 40만 이 숫자 고치는 거는요 축 옵션에 마지막 거 이 보면은 축 옵션이 있습니다. 한번 더 여기에 최소 최대가 있어요. 최대가 지금 35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40만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한 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40만 똑같이 됐나요? 그리고 얘가 지금 10만 20만 30만 10만 단위로 되어 있네. 그러면 이 단위도 주 단위를 5만이 아니라 10만으로 바꿔주고 엔터 치면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됐죠? 축 됐어요. 자, 축 다 됐고요.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해서 고쳤는데 다 고친 거 아닙니다. 이거 한 번에 고쳐도 되고 뭐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눈으로 봤을 때 기억나시면은 반드시 얘랑 얘랑 지금 다른 게 뭔지를 확인하세요. 축 보면은요 주축 봐봐 글씨 다 맞죠? 근데 옆에 선 있는 거 보여요? 이거 요만큼 선 있는 거 여기는 선 없잖아요. 이 선들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축 예를 들어 주축
예, 선 그릴게요. 그리기 여기 있죠. 채우기 선. 예, 선. 실선 그릴 거고요. 까만색으로 그릴 거예요. 해서 보면은 이렇게 선 생겼어요. 그쵸? 옆에도 구도축도 마찬가지. 그리기에서 여기 실선 그리고 까만색 그렇게 해주면 선 생깁니다. 반드시 선 그려줘야 됩니다. 자, 선 그렸고요. 다음 범례 갈게요. 8번 범례. 범례 명 변경하고 이름? 범례는 여기에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뭐가 다르니? 얘는 두 줄, 얘는 한 줄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범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범례는요, 여태까지는 대부분 다 오른쪽 여기서 수정을 했는데 범례는요, 여기서 수정하는 거 아니고요.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이라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희한하게 떠요. 그 중에 우리 이름 바꿀 게 뭐였냐면 이거 등록비 단위 원이었어. 보니까 등록비 단위원 여기 있네. 자, 요거를 그대로 편집을 누릅니다. 그러면 계열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비 단위원을 그대로 씁니다. 등록비 단위원 이렇게 직접 입력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이름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확인 한 번 더 눌러보면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이름 바꿨어요. 참, 다음 뭐 하래. 범례명 변경했어요.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출력 형태 어떤데? 똑같나요? 네, 비슷합니다. 뭐가 다르지? 똑같이 여기 선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여기 선 있는 거 똑같이 선 그려줘야지. 얘 클릭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그리기에 선 실선이고요. 까만색이요. 하면은 여기도 선이 생겼습니다. 자, 하면은 출력 형태 맞게 얘도 그려졌어요. 자, 9번 도형입니다. 도형은요, 누가 봐도 요거예요, 요거. 자, 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래요. 자, 봅시다. 도형은 아까 했었어. 삽입에 있습니다. 어, 이거 안 떠요. 얘 한번 클릭하고 하면 떠요. 자, 도형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여기에 설명선이에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었어. 그쵸? 기억 안 나면 문제 보시면 돼요. 문제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도형의 설명선 요거네. 그치? 해서 어딘지 기억 안 나면 대충 그리세요. 그리고 얘랑 똑같이 맞춰 줄게요. 삽입한 후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 입력하지 뭐. 헤타 치고 일단 지울게. 자, 짠짠짠. 신규 회원. 자세히 보면 신규 띄고 회원이네. 그쵸? 신규 띄고 회원 맞아? 맞네요. 자,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 신규 회원. 자, 됐죠. 자, 됐죠. 신규 회원. 자, 신규 회원에서요. 주어진 이거랑 똑같이 하려면은, 자, 먼저 이거 자세히 보면은 안에 내용 요 색깔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쵸, 그래야지 뒤에 설명선이 안 보이잖아. 투명색 아닙니다. 이거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채워볼게요. 자, 얘 아까도 이 글씨 깜빡깜빡할 때 여기 말고요, 이 다른 쪽에 클릭하면 전체가 잡혀요. 혹은 깜빡깜빡할 때 ESC 한번 눌러주면 전체가 잡힙니다. 자, 이대로 색깔 칠하는 거 여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채우세요. 자, 채우기 여기 삭제 이번에 짠 해서 흰색 눌러야 이렇게 됩니다. 어, 글씨 어디 갔어? 글씨색을 안 바꿔서 그러네. 글씨색 까만색, 까만색. 그쵸? 자, 신규 회원 얘랑 너무 달라. 왜? 얘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똑같이 얘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됐죠? 자, 크기도 너무 다른데? 크기 한번 맞춰볼까 이번엔? 크기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줄 정도. 여기 가운데 이건데? 됐어요. 비슷하게 됐죠. 자, 주의할 거는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 있어. 지금 여기선 따로 명령이 없는데 요거 폰트요. 요거 이거 항상 굴림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굴림 11포인트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 제일 처음에 차트의 글꼴은 굴림 11포인트라고. 그래서 나온 대로 얘도 고쳐줘야 돼요. 말이 없어도 얘 고쳐줘야 됩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 신규 회원 됐죠. 그러면
얘도 끝난 것 같아요. 이게 테두리 까만색 아니에요? 자세히 봐봐. 파란색이죠. 그래서 얘 그대로 둘게요. 테두리는. 자,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비슷한가? 내용 보는 거야 이제. 다 됐으면은 자 내용 보시면서 틀린 게 없나 확인하시는데 가장 크게 다른 게 뭐예요? 이 주황색 두께 봐봐. 두께 너무 다르죠? 얘는 두꺼운데 얘는 너무 얇지. 고쳐줄게요. 얘 보면은요 축 클릭해 보면은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있습니다. 얘네들을 계열 겹치기는요 0 간격 너비는요 75 정도로 할게요. 대부분 한 75 정도로 하면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외우지 말고 한번 눈으로 보세요. 대충 70 넣어보고 80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두께 맞춰보시면은 비슷하게 맞춰지는 두께가 있습니다. 저는 한 75 되니까 맞더라고요. 됐나요? 자 됐어요. 그러면은 4작업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4작업 만점 받으실 겁니다. 해서 전체 다 하셔도 시간이 남을 수 있게 반드시 이거 시간 특히 1작업에 이 타이핑 연습 같이 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이거 1시간 시험에 도움 될 겁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있거나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언제든지 또 요청 주시는 대로 더 많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A등급 맞으세요.